안녕하세요. 엘러 트레킹의 현아입니다. 저는 지금 도봉산에 와 있고요.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 제가 도봉산의 멋진 단풍 코스를 소개받았죠. 바로 만월암과 그리고 거북골이에요.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했던 다랑능선까지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다랑능선을 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셔서 은서암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서암을 지나 다랑능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분소에서 시작해서 다랑능선과 만월암을 지나 와이계곡과 마당바위를 거쳐 다시 도봉분소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산행 거리는 6.7km, 상승고도는 831m, 산행시간은 6시간이며 중상급 코스입니다. 다랑능선 중에 만난 망월사 조망터, 포대능선 전망대의 조망이 일품이고요. 와이계곡에서는 도봉산의 아찔한 암능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대에서 마당바위로 하산하는 길에 봤던 조망과 단풍 역시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암능 구간이 있으니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은서암에 올라가던 도중에 풍경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잠깐 눈에 담고 가겠습니다. 오, 좋다. 물안개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멋있네요. 이 도봉산이 와 은근 빡세다. 이거 진짜 역시 와이계곡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돌들이 장난 아니에요. 와, 돌들 근데 진짜 멋있다. 도봉산은 역시 암릉미가 아주 철철 넘칩니다. 초반부터 빡세. 진짜 은근이 아니고 대놓고 빡셉니다. 별로 안 험해 보이네. 힘들었는데 짜잔, 풍경 감상 타임. 좋다. 으쌰.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쭉 가면 다랑능선 맞나요? 이 길이. 힘들어. 물 좀 마셔야겠다. 어머나. 오, 이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단풍으로 좀 보시죠. 네, 이거 지금 먹어야겠네요. 다랑능선도 이쁘다 그래가지고 단풍이. 단풍 보러 온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랑능선과 맞닿아 있는 쉼터로 왔고요. 여기서 숨 좀 돌리고 그리고 이제 만월암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저기 무슨 절이에요? 망월사. 저기 망월사예요? 여기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와, 여기 그 다랑능선으로 쭉 오시다 보면은 저쪽에 그 포대능선, 그리고 그 해골바위쯤이 보이거든요? 진짜 예뻐요. 오늘은 아직 만월암 오기도 전부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끝내줘요. 발이 안 떨어지네. 다음에 올 때는 그 다랑능선 쉼터에서 쉬지 마세요.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오셔서 한 100m 정도만 능선길이거든요. 걸어오시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와, 단풍이 울긋불긋합니다. 와, 도봉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더 멋있네요. 보니까 이 다락능선 쪽은 주말이어도 다른 코스에 비해서 조금 한산하다고 해요. 조용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지. 짜잔. 보이시나요? 와. 와, 발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어요. 진짜 멋있네요. 역시 도봉산답습니다. 네, 도봉산이에요.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진짜. 기가 막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멀리 이제 그 시내도 보이고. 진짜 아름답네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또 가야죠. 저기 위에 포대 전망대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최고야, 최고. 으쌰. 이건 뭐, 으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 건 남겨야 합니다. 으쌰. 우와. 우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진짜. 밟고. 와, 이게 이거 뺨치는데? 우와, 너무 웃기다. 와, 손 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418 안전쉼터까지 왔다가 여기서 만월암까지 400m예요. 그래서 만월암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400m가 계속 오르막이죠? 네, 그냥 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만월암 봐야 되는데. 근데 만월암 멋있죠? 멋있어요. 그죠? 한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가야지. 가자.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만월암까지 계속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아, 애기야? 아, 진짜요? 어머, 신기해라. 애기는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아, 맞아요. 어머나, 신기해라. 반갑습니다. 애기 아빠하고 같이.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무섭다. 이따 올라올 생각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만월암에서 구경 잘하고 차 감사하게 잘 얻어 마시고 그리고 다시 그 쉼터로 올라갑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쭉 내려왔던 그 400m 올라갈 거고요. 물론 쭉 가파른 길이긴 한데 단풍이 진짜 예뻤어요. 한번 꾸준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단이 분명 가파르고 이 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냥 풍경을 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힘들면 쉬었다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풍경이 진짜 예술. 저기 앞에 자우남이 보이고요.
그 멀어 보이던 흑대능선 전망대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보여요. 잠봉 신선대, 만장봉 선인봉. 이렇게 아까 멋있게 봤던 봉우리들이 이제는 제 거의 눈높이 정도에 와 있네요. 힘들게 올라왔지만 역시 뿌듯합니다. 짜잔. 풍경이 멋있죠? 이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잘했고요. 이제 Y 계곡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촬영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또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괜히 이리로 간다고 했나? 진짜 이거 짧으니까 올라가지 이거. 아. 길면은 못해. 와, 짜짜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코스네. 가시죠. 짜짜짜. 여기 올라왔어. 와, 진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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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풍경이 예술이죠. 웃음이 나오네. 이게 지금 최대 난코스다. 자, Y계곡 성공. 자, 내려왔고 여기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신선대를 가볍게 넘겨주고 주봉을 향해 가겠습니다. 미쳤다. 짜잔. 도봉산을 다시 보게 됐어요. 원래도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또 유난히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단풍도 멋있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쁜데요? 와, 진짜 곱다, 고와. 우와. 아, 제가 길을 살짝 잘못 들었어요. 지금 거북골로 가야 되는데 마당바위로 가게 됐습니다. 아, 이제 도봉산 탐방지원센터까지 한 1.5km 정도 남았고요. 다랑능선의 새로운 발견을 보고 그리고 그 신선대의 훌륭한 저의 그 식사 장소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등산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즐거웠고 자연 속에서 또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